지금 소명서를 제가 봤는데요. 아, 정말 장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그 위원장님께서 국가 안위의 문제, 군사외교, 대북관계,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지금 제출하신 소명서에는 최근 북핵 등 여러 안보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, 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원고본 제출이 어렵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 논리를 비약하고,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, 정말. 아니, 이 원고본을 제출하면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나 보죠? 혹시 무슨 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하는 다른 기술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가요? 그런 해석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표현인데요. 저는 이렇게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원고본을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고, 제가 앞서 오전 질의 때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, 해당 그 관련 실국장, 그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장관님께 하겠다,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, 지금 제출된 소명서를 보니까요, 이거는 실무 담당 국가장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장관님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입장의 표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저는 형사적 그 고발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예. 그래도 이제 제가 오전 회의 때도 말씀한 대로, 종전에는 뭐 소명 같은 걸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무조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것에서 그래도 소명서를 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소명의 내용이 우리 국회법에 정한 절차나 그 내용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라고 굉장히 지금 고심을 했으니까 그래도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는 해주실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우리 야당 측의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조성래 의원님, 예,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저희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점 아니었습니까? 그 주변 국가의 관계, 특히나 이제 세계사까지 국정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편향된 세계사적 기술이 들어갔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들,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정화는 불가하다.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것인데 지금 자료 제출 불가 사유를 저희들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들었던 걸 가지고 제출 불가 사유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건 말이 안 되죠.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그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, 기존의 그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. 이거는 그런 점에서 도저히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법에 있는 대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어쨌든 필요한 조치를 위원장께서는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